누구냐 너? 이름 김인권. 출생 1978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말 미스터리하다. 이런 평범한 외모로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배우를 하는 것은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운도 참 좋았고 나란 사람은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인데 배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 같다. 전설로 회자되는 1996학년도 수능 상위 0.8%의 매우 우수한 학업 성적을 갖고 있었으며 서울대학교의 가장 낮은 과에도 지원했지만 원서를 잘못 썼는지 탈락했다고 한다. 대신 본인의 의지도 이미 영화 쪽에 있었기에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수석 입학해 그곳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 대학에서도 과탑을 놓치진 않았지만 이른 나이에 집안이 가장이 된지라 여러 알바를 전전하며 근근히 먹고 살았다고 한다. 형수님이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 와 진짜요? 운동장에서 쪼그려 앉아있다가 네 하면서 김인권 네 하고 나가고 이제 이원도 네 하면 딱 나가고 오! 되게 눈여겨봤던 여학생이 후드티를 입고 이렇게 딱 뛰어나가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 스틸이 딱 걸려있어요. 아, 그런 게 있던데 이게. 아, 뭐라고 프로포즈했어요? 아니 프로포즈한 건 아니고 그냥 대학 시절 내내 그냥 저한테는 그냥 그런 존재였죠. CC도 아니었어요. 그냥 되게 친한 친구. 아, 그래.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간호를 해주고 아플 때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지 네, 그러면 와, 저는 되게 그 당시 되게 강했거든요. 그건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아내를 정말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고 무조건 약해졌을 때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때 이미지는 이렇게 천사였어요. 천사 같았어요. 천사가 저희는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아, 진짜요? 지금 처음이에요. 저희 비행기 타고. 어머 진짜? 네. 바쁘셔서? 그리고 스키장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니 우리 아빠는 이 주변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어디 가는 걸 좋아해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냥 싸우는데 막 문 이름만. 아, 저는 진짜로 애들에게 혼내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이 싸워요. 같이 싸우고 먼저 화해하고. 끊임없이 생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리저리 옮겨다녀서 전학 가는 걸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잘해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김인권 배우님의 영상들을 모아봤다. 2004년 말죽거리 찬 옥사. 아, 미녀. 저 방구도 따먹을 거 존나 미안하다. 저거 씨. 이만 그만하자 임마. 접으라고. 아, 이 새끼 눈깔에 핏말 던져봐. 짤짤해 좀 그만해라 이 새끼들아. 가자. 접으라고 이 새끼야. 접으랜다. 접지 마. 자, 접었어 가. 너도 할래? 그래. 전교생이 먹는 보르체에 머리를 감아. 아 누가 그래 이. 수업날만 되면 사라져 이 새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주 맘 먹어라. 응? 남의 가방 왜 뒤져? 근데 이 수학은 논리가 아니고 뭐다? 야 아버지 한번 불러봐 이 새끼야. 야 얘 나도 이 아버지 한번 불러봐 이 새끼야. 야 어디서 학생이 2009년 해운대. 방심하고 있는 사람을 쳐. 2010년 반가 반가. 살레마레쿰. 어이 살레마레쿰. 야야야.
나도라 나도. 쟤네 불쌍한 애들이잖아. 불쌍한 애들이잖아. 어찌 씹어? 엄마, 남의 나라에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런 씨발놈들이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겨? 확 눈가를 뽑아서 처장에 찍어 먹어버릴까보다 이 씨발놈들이 진짜 이. 야, 니들 술 처먹고 댕기는 거 니들 담탱이는 알고 있는 거야? 뭐야 이 콩알만한 것들아. 얼른 집에 겨들어가서 책 펴고 공부해, 알았어? 형처럼 되고 싶냐? 아니요. 여기요? 아저씨 내려요. 스톱! 스톱 스톱! 아저씨! 2012년 광해 왕이 된 남자. 너의 불충이 무엇인가 말해보거라. 너의 옥지 검을 들이댄지. 틀렸다. 감히 전화를 의심하여. 틀렸다. 목숨을 걸고 임금을 지켜야 할 호위관이 지 마음대로 죽겠다고 칼을 물다니. 그것이야말로 대역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네 놈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 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냐? 팥죽 맛이 어떻더냐? 달고 만났사옵니다. 그래. 살아있어야 팥죽도 만난 것. 이 칼은 날 위해서만 뽑는 것이다. 꼭 기억해두거라. 호락호락한 자가 아닌지라. 2015년 히말라야. Why did you become Sherpa? 네, 한국 사람인데요. 2019년 드라마 단 하나의 사랑에 출연하였다. 원하는 모습으로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 대천사 후 역을 맡았으며 배우 신혜선과 처음 만난 작품이다. 선생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어떡하죠?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요. 궁합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거든요. 얼마인가 벌써 이렇게 하라말하면 못 써요. 못 써. 이렇게 한 말이면 결혼 못해요. 소꿉놀이 그만해. 힘들어 죽겠다 이 자식아. 최근에는 화제의 드라마 철인왕후에 궁중요리 전문가 대령숙수 만복 역으로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다. 그치,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치. 그치. 안 해, 안 해! 꼬우면 와서 직접 하라고 해! 뚱딴지 같아. 뚱딴지 같은 녀석이 그 돌이 너무 작지 않느냐? 왜 무거워? 내 도와줘. 뭐, 이 돌이 괜찮겠구나. 너무 큽니다, 대령수. 이 정도 음청이야 눈 감고도 만들지. 응? 눈 부릅뜨고 만드는 거 다 봤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수락관에 저리 모여 질질 짜기까지. 하여튼 여자들이란. 어머니? 엄마! 아무리 머리 쓰는 것보단 정직이 낫다고 생각하는 주희입니다. 좌우명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씹는 대로 거둔다인데 결국 거짓은 들통나기 마련이죠. 잠깐 나와도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배우가 눈에 들어와요. 저 역시 그런 배우가 되고 싶죠.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계속 달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